오늘은 예, 우리 국악을 벗삼으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아픔도 치유되시고 네, 예, 그렇게 즐겁게 지내시는 네, 네, 우리 손시아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시아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손시아님이 예전에 조금 좀 다치신 경우가 네,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우리 국악을 벗삼아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셨다는데 네, 정말 그렇게 효과를 네, 보셨어요? 네. 처음에 다치실 때는 어떠셨어요? 다쳐서 너무 이제 이것이 미국까지 가서 서울대병원에 두 달 동안 치료가 안 되어서 미국까지 가서 낫고 왔는데도 이 여기까지 캄캄하니 뭐가 내려와요 이렇게 얘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요 식탁 같은 데 탁 부딪히면 그냥 얘가 부딪혀버리고 그럴 정도로 해서 아무래도 이상은 안 났을랑가 보다. 그래서 찾다가 뭘 찾을까 하다가 아 이걸 찾아갖고 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렇게 어, 아픔이 있어가지고 아, 그걸로 네, 해서 네, 속을 네, 풀어내고 네, 속 치료는 아무튼 이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머리 부상을 이제 당하셨는데 네,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네, 좀 생활에 불편도 약간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국악 좋아하시고 예, 소리 자꾸 하시고 예, 그러니까는 정말 좀 나아졌다고 하는 게 예, 느껴질 정도인가요? 예, 그 덕으로 살았어요. 그 덕으로. 정말로 네, 뭐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네, 처음에는 여기가 치료가 되었고 네, 이제 그다음에 속 치료 네, 응? 그 자식들 그걸로 해서 네, 네, 막 그냥 한약으로도 뭐 병원으로 안 되는 거를 네, 여기서 그렇게 이걸 하면 좀 풀어져요 속에. 네. 응? 그러니까 네, 오직에 친구가 무슨 가사를 갖다 주면서 이건 손여사가 부를 거라고 네, 네, 그래서 그걸 같이 부르기도 하고 네, 그런 일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 깊은 마음은 동생들이 모를 수도 있지 네, 내 네, 마음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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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나는 얘가 좋아서 또 친구가 좋아서 네, 내가 몇 살까지라도 그러고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네, 네, 여기도 안 오려고 했어요. 얼굴 보기 싫고 노래도 별로고 이제 늙어서 보기 싫고 그런데 꼭 여기 나온다는 것도 어찌 그냥 미안스럽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가면 나는 합창으로라도 어, 한 번씩 하고 가면 그렇게 속이 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머리를 다치셨을 때는 사고셨던가요? 예, 예, 교통사고로 늘 쳐버렸는데 예, 혼수 상태로 24시간을 못 깨놨었어요. 예, 예, 예. 그래갖고 막 그 별짓을 다 했는데 아, 예, 지금도 이 번호를 쓰면요 그 친구들 번호를 써놔도요 번호 하나를 바꿔서 써버리거나 계좌번호를 적어갖고 가면 또 돈을 못 넣거나 그게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하여튼간 생활의 불편함이 약간씩은 남아있군요. 예, 그 후유증이. 그런데 예, 예, 그 다음에는 또 가슴 답답하고 또 우울증 생기고 또 막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러셨을 예, 때 저 며느리를 한 집에서 살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좋은 며느리를 얻었어 내 복에. 그래갖고 이제 손자까지 나서로 같이 살다가 우리 아들하고 사이가 어떻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 이제 지그들끼리 이혼하고 이제 가버렸어 손자를 데리고 예, 미국으로. 예, 예, 응? 그러니 그 좋은 며느리에다가 손자에다가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막 헤맨 거예요. 그냥 두시고 세시고 할 것 없이 막 한약으로 뭐시로 들어대도 소용이 없고.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자 보고 싶고 또 며느리도 또 그 떠난 며느리도 그럼요. 또 보고 싶고 야속하기도 예,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머리 다친 데다가 그런 일까지 겹치니까 그렇죠. 더 아주 밤에 잠 못 들고 예, 거리를 막 방황하시고 예, 그러셨군요. 예. 산에는 무서워서 못 가고 네, 그 개천을 응? 그 단호 있는데 개천을 쭉 왔다 갔다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한약을 7제를 계속 먹어도 소용이 없고 응? 병원을 댕겨도 소용이 없고. 그런데 네, 그러면 그런 그 힘든 때 누가 권하시던가요? 우리 소리를 하면 좀 낫다고? 가갖고 했어. 머리 다쳐서 갔고 이거 시작하자마자 그 일이 있었겠어. 2년밖에 안 되었는데 2002년도에 우리 며느리가 가버렸은 게 2, 3년 되었을 때 이제 그랬어. 그런 게 이것을 하면서 그걸로 풀었다고 이걸로 막 미치겠으면 이거 가갖고 하다가 이제 울음으로 풀고 노래로 풀고 이제 그렇게 그 뭐 교회 믿는 사람들 통성기도 하듯이 예, 노래하다가도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계시거나 뭐 친구들이 있거나 그냥 울어요 울어 노래하다가 쑥대머리 귀신영영 그러시다고 정막
책방 찬자리에 네, 그렇게 소리도 하시고 네. 생각난 것은 임뿐이라 그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아니, 지금도 네. 또 그냥 눈시울이 네. 또 뜨거우시네 아이고 또 며느리만 생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 갔어요 그 손자가 다섯 살 때 데리고 간 놈이 네.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댕기고 며느리고 그거 사는데 네. 그 한이가 맺혀갖고 있어 네. 뭉쳐갖고 네.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이만큼이나 아픈 것인가 남편하고는 그래도 잘, 한평생 지금까지 잘 살고 네. 있는데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면 이혼을 너 못할 것이다 지겨워져서 자기들은 이혼을 할 거니까 근데 나는 그 아픔이 평생 가슴에 그렇게 남아서 그러셨구나. 뭐 좋은 소리도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네요. 아유, 뭐 아유, 근데, 근데 그게 그런 답답하고 우울증 생기고 예. 옛날 우리 그 부모님들은 화병이라고도 예. 막 그랬잖아요. 그 화병 증상. 예. 원래 머리를 다치신 데다가 화병까지 또 예, 생기셨으니 오지겠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리 하시는 예. 친구분들을 예. 찾으셨군요. 예. 그 소리 하시는 친구분들 계신 데가 어디세요 지금? 그때 처음에 갈 때에는 이제 올림픽 기념관이라고 네. 거기서 무료 강습을 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어느 저 선생님이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고 처음에 하게 돼 갖고 네. 이제 여럿이 또 만나서 또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그랬지. 그러셨군요. 네. 네. 배우기는 많이 배웠어도 이렇게 한 자리에 독창으로 제대로 하도 못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도 나는 너무 잘한 것보다도 더 효과를 많이 봤지 말하자면.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소리를 일단은 푸시니까 네, 네. 속에 있는 것들이 네. 그러면 좀 물리치료를 받거나 네, 뭐 이런 그런 효과와 네, 비슷한 그래요. 게 느껴지던가요? 여기가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는디 여 가슴이 답답한 것은 이걸 하면 물리치료가 된다니까 속 물리치료 예, 그걸 저는 저 혼자만 알고 있어 가끔 예.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서 아는 분이는 알지만은 그건 일일이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전번 날 누구도 그래 텔레비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만 뭐 아리랑 비밀 어찌고 그런 얘기 하더만 예, 근데 그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예,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 예전에도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보면은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떠세요? 별 문제 없으신 것 같은데 옛날 것은 네. 옛날 것은 싹 애들 손자들 번호까지 다 주민등번호로 외우고 있거든 손자들까지 내 새끼들은 물론 근데 지금 것은 들어가면 나가버리고 들어가면 나가버리고 그게 모래 위에 그 거시기 네. 바람 불면 날아가듯이 홍나물실에 물 붓듯이 예 네. 밑에 있는 건 딱 쌓여갖고 여섯 살 때 다섯 살 때 배운 것은 하나도 안 잊어버려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배운 아까 60갑자도 예. 그렇게 안 잊어버린 뒤 지금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머리가 들어가더라 안 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예. 그 예전에 지내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동네 분들 노래 부르고 창하고 그런 소리들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예. 지낼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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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렸을 때 부르던 소리 지금 기억나신 게 어떤 예. 곡들이 기억나시나요 주로? 어렸을 때 나는 음치였다니까 음치고 뭐 창인지도 몰랐고 네. 뭐 경기 민요가 뭔지 남도 창이 뭔지도 몰랐는데 네. 해봉에 그렇게 좋더라 그러셨군요 아 근데 이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60갑자를 갖다가 아주 재밌게 엮어가지고 60갑자 궁합 보고 이런 네. 것을 재밌게 엮어서 불러서 그거 기억력 때문에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그거 한번 배워놓은 것이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거. 언제 60갑자 타령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그건 아버지한테 네. 우리 아버님이 학자이셨는데 네, 네, 네. 서당에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우리도 가르치고 네. 하는 것을 네. 그걸 그렇게 외워놓은 것이 안 없어지고 네, 네. 무슨 띠오고 무슨 띠오고 만나면 합이 들었다. 인오술, 예? 신자진 예. 뭐 그런 거. 인오술, 호랑이하고 마르고 개오고가 합이 들고 예. 신자진, 원숭이하고 쥐하고 개오고 예. 합이 들고 사유축, 소, 뱀하고 닭하고 소하고 하면 합이 들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해묘미 그러면 돼지하고 토끼하고 염소하고 답이 들고 예. 그런 게 너만 이렇게 다 해갖고 풀지만은 나는 해갖고 벌써 알아보러 몇 살 그러면 그게 옛날에 했던 그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 와 그런데 최근의 일들은 그냥 잘 잊혀진다는 얘기죠 예. 아 그럼 지금 저 우리 손시아님 말씀하신 김에 예. 예전에 아버님께 들어서 배웠다는 예. 기동량에서 배웠다는 거 60갑자 타령 예. 붕합봐주는 예. 그거 조금만 좀 맛 좀 배워주세요 예. 예. 네 그래요. 그럴게요 갑자얼추 해중금 병인정묘 노중화 무진기사 대림목 경우
신미도방토 임신계유 건봉금 갑술을해 삼두화 병자정축 하나수 무인기묘성두토 경진신사백납금 이모개미양유목 갑신의류정천수 병술정해옥상토 무자개축병여화 경인신묘송백목 임진계사장유수 갑오울미사중금 병신정유산화화 무술기해평지목 경자신축백상토. 예예 예. 우리 손시아님 예. 지금 아까 저희들이 그 미처 못 물어본 얘기가 있는데 예, 예. 그 머리 다치시고 예. 또 집안에 그런 좀 안 좋은 일도 예,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우울증 화병도 생기고 예, 예. 머리 부상도 당하신 걸 우리 구학으로 예. 벗삼고 많이 풀으셨다는 얘기 예.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 올림픽 기념관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예. 정확하게 동네가 어느 동네세요? 우리는 고잔동이고 그 올림픽 기념관도 안산시 고잔동일 거예요. 야, 안산이군요. 예, 안산이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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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금 저 안산에 우리 손시아님 말씀입니다. 저는 예. 지금 어느 동네인가 해갖고 예, 여쭤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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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간 지금 그 안산에 예. 소리 좋아하시는 분들 모임에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예. 소리로 같이 풀고 그러시는데 예. 그래도 가사 외우시는 것은 어떠셨어요 지금요? 예, 지금은 그전에만 못하지만 예. 그런 대로. 그런 대로. 예, 예, 그런 대로. 예. 예. 요즘 배우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 배우고 계세요? 지금 뭘 배우지 우리? 그거 뭐 토끼? 토끼 아서 해탈형.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좀 좋아진 그런 느낌이신가요? 어때요? 예전에 예, 비해서. 예, 많이 좋아졌지요. 예. 그렇게 밤에 잠 못 자거나 막 거리를 나가야 예, 됐거나 예, 예. 막 그렇게 갑갑하거나 그런 예. 건 좀 어떠세요, 이제? 예, 좀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월수금으로 오는데 예. 될 수 있으면 한 시간이라도 왔다 가려고 네. 한 자리라도 하고 가려고 예. 그래 한 자리 하고 가면 좀 낫으니까 그래요. 예. 예. 이제 친구들도 보지만 네. 예. 그래 겸사겸사 소리하는 친구들 예. 얼굴도 보고 예. 그리고 소리도 같이 좀 하면서 예. 조금은 더 예. 이제 조금은 위로도 좀 받고 예. 예. 그러면서 또 좋으려고 예. 고맙게도 여기 한성이라고 그 빌딩에서 예. 또 그 우리 서 선생님이 예. 또 이렇게 봉사를 하시어 예. 그 장소 봉사를 하셔가지고 예. 거기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빌딩 안에 소리 할 수 예. 있는 공간 자리를 예. 마련해가지고 예. 거기서 소리를 하시는군요. 예. 그 많이 오셔가지고 예, 예. 주로 모이신 분들이 나이 좀 연만하신 분들 예, 모이셨던가요? 예, 70대 한 4명, 4명 또 60대 몇 명, 네. 그렇게 예, 50대도 있고, 예, 50대 몇 명 그렇게 아. 돼요. 그래서 열 몇 명이 거의 7, 8명씩은 오지. 그렇군요. 해서, 예. 그렇군요. 그래도 1년이면 한두 번씩 서로들 모여가지고 서로들 소리 자랑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겠네요. 예. 그게 그거지요, 뭐. 아. 그게 그 시기도 했어요. 공연도 많이 했어요. 공연도, 예. 예, 봉사 공연도 하고 예, 예. 또 저 문화예술전당 네. 거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70까지만 하고 네. 이제 머리 잘라버리고 아. 그냥 와서 하기만 하고 예, 예. 또 이제 친구들이 동생들이 또 그랬군요.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요, 예. 아무튼 그간에 소리로 위안을 받으셨고 또 소리로 치유 효과까지 예. 있으셨다는 걸 또 예. 오늘 아주 역력하게 예.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예. 저 앞으로도 이 소리로 친구 삼으셔가지고 예. 건강도 좋아지시고요. 예. 예. 또 소리 친구분들하고 즐겁게 좀 지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손시아님. 긴 시간에 나 어화세상 할게 그래. 어화세상. 어화세상. 번옛네들 백년 영화가 걸만고 풍망산 우친 번님 영화 봤다고 묻혔던가 인생은 희로애라 일장 춘몽이요 서산에 해는 지고 남산에 산새들은 집을 찾아서 나가더니 황혼일시 분명하고 북이 영화 걸만고 이산 저산
가서 칠부리로 요기하고 판짐나무를 걸머지고 용추 내려와서 뭐야 그럼 응? 붙여서 하세요 붙여서 하시오 붙여서 다 뭘 하다가 이렇게 까먹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우리 친구 남산에 산새들은 집을 찾아서 날아드니 황혼일시 분명하고 북이용화 그을만고 이산저산 들어가서 칡뿌리로 요기하고 판짐나무를 걸머지고 용축 내려오니 광호장생이 부럽지 않더라 영성 철응성 사부세 열치고 아이고 조조가 목을 느려 좌우 산천을 살펴보니 적벽강에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귀가 되어 조조를 보고 모두 원망스럽게 지저댔었는디 이것이 적벽강세 타령이었다. 산천은 험준하고 수목은 종잡은디 만 학은 눈 쌓이고 천봉은 바람 질제 화초목실 파이 없어 앵무원왕이 끝은 난디 새가의 울야만은 적벽화전의 죽은 군사 원조라는 새가 되야 조성상을 원망하여 지지 거려 우더니라 나무나무 끝끝털이 앉아 오는 각세 소리 도타는 쌓인 군사 보향 이별이 몇 대련고 예예예 예, 예. 아 우리 손시아님이 그래도 기억력 아직은 좋으십니다 그 소리를 다 기억을 하시고